저는 삼겹살 먹을게요. 너무 어려운데 그냥 그래도 소고기 한번 먹고 죽어야죠 뭐. 나 삼겹살에 김치요 부어서. 저도요 똑같아요. 커피요. 커피요? 네. 어떤 커피요? 아메리칸. 진짜 저는 하루에 한 잔씩 아메리칸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도 커피요 먹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질문이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멸망 안 할 것 같은데. 육회 비빔밥에다가 반찬 제육볶음하고 국물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예요. 전 간장게장이요. 정우가 주는 김치볶음밥. 오 맛있지. 맛있어? 진짜 기가 막혀.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요. 아니 나 정우가 유통기한 안 지난 비빔밥. 간장게장이요. 비빔밥 끊어졌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 역시 세상에 명한 마지막 분 먹고 싶은 곳이 집밥이요. 구체적인 메뉴가 있을까요? 고기요. 나는 떡볶이. 저는 365일 떡볶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능 버전으로 가야 되나? 두 개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큐 버전은 일단 엄마가 해주는 집밥. 집밥이요, 집밥.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전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요. 햄버거. 예능 버전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부담되는데. 아, 왜 부담돼요? 예능 버전? 최채웅이 전달해달래요. 예능 버전은 구슬 아이스크림 바나나 스플릿이고 다큐 버전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래요. 그리고 군대라서 휴대폰 내기 전에 미리 질문을 받아서 답을 했다고 좀 전해달래요. 관종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된장찌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로. 고맙습니다. 내일 세상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포켓몬. 아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플래시지. 오셨다. 끝판 대장. 둘이 합이 80살. 둘이 합이 80. 아, 이 그림은 처음이네요 저희. 뭐 먹고 싶다 그랬어? 포켓몬. 라면. 아. 네? 어떤 라면이죠? 라면은 다 맛있잖아요. 라면은 지금 맛있나? 이거 뭐야? 뭐 다큐? 예능? 닭도리탕. 아, 저 닭도리탕 좋아하거든요. 아, 카레 저기 카레. 직접 해 드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카레 뭐 그냥 할 줄 알아요. 엄마는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엄마는 여기. 저는 뭔데? 저는 소고기요. 아, 소고기 어떤 부위 좋아하세요? 꽃등심. 이거 캠프 때 저희가 미처 전달 못 드렸었는데. 아, 나 많이 드렸는데. 오나카 짜파 con queso. ¿Cómo? Una chapa con queso. 까짜파 con queso라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베네수엘라 음식이래요. 여기 원. 네, 호세도 같은 음식 먹고 싶다고. 이게 디폴 고미아 에스피레탈. 설명을 좀. 이게요. 조금 많이
Maíz molido. Maíz molido. Sí, después lo hacen como una crema así. Pones queso, jamón. Y queda a lo último, queda estilo tortilla, pero es maíz así, totalmente venezolano. Acá milcaru, 옥수수 가루랑 치즈랑 햄이랑 넣어가지고 섞어서 약간 부친 게 한국식으로 하면 부친 게처럼 먹는 음식이래요. 약간 타코 형식인가요? 디퍼 타코 형식 más quesadilla, con más quesadilla porque es más grande, más. 퀘사디아 쪽에 비슷한데, 근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대요. 내 세상이 물러간다.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다큐로 가요? 두 개 다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짜파게티에 갓김치. 네, 짜파게티에 갓김치. 고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